그러면 게임 중독되고, 오늘은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장점을 끄집어내서 그걸 칭찬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의 고민은 뭐야? 칭찬할 게 있어야지. 그게 진지한 고민이에요. 칭찬할 게 없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야. 또왜 칭찬할 게 없을까요? 왜 우리 애는 칭찬할 게 없을까? 네? 네? 성적 위주로. 그렇지. 성적 위주로 생각해도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돼. 성적의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서 그래? 너무 높은데? 남한테 두고 있어서. 성적이 얘가 맨날 떨어져요? 그거 아니지. 올라갈 때도 있지. 그 올라갈 때를 놓치지 말아요. 그때 칭찬을 안 하니까 떨어지면 나무래. 받아쓰기 두 개, 세개 틀려와.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애를 나무래. 그다음 어느 날, 뒤로 빠꾸대는 건 예민하게 캐치를 하는데, 올라가는 그 조그만 단계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칭찬할 게 없어. 점점 없어져요. 왜? 내가 이렇게 변한 걸 엄마가 안 알아주는데, 내가 왜 바뀌어야 돼? 애들은 바뀌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다 선택인데, 네, 칭찬은 남겨도 행복하게 안 됩니다. 이거 아시죠? 실제로 EBS에서 실험을 했는데, 영상 속에 틀어보면, 음악 틀어놓고 실험을 했더니, 어느 쪽이 양파가 잘 자라? 음악 틀어놓은 데가 좋은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잔소리 대왕이죠. 엄마가 집에 애하고 통화할 때첫 번째가 숙제했니? 처음 대화가 그거야.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 자체가 아이의 행복한 삶과 관련이 없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지금 파워포인트에 빠뜨렸는데,